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7시 진영이 전태규 선수입니다. 전태규 선수 진영은 7시고요. 5시 예, 빨간색 프로토스가 노강호 선수입니다. 예, 노강호 선수예요. 자, 빨간색 프로토스 노강호 선수. 네, 우선 뭐 노강호가 첫 게임 도발로 소니 오랜만 스티커 감사합니다. 네, 뭐 나중에 또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 뭐 방송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는 동네 족밥형이 아니라 예, 동네에 그냥 아는 형, 아는 동생 예, 이 정도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족밥형 바보형은 그냥 바보형이에요. 근데 동네 아는 형과 친한 형이 되는 건 여러분들에게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그런 관계가 되고 싶은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별풍선을 강요 안 하고 별풍선에 맺어진 인연은 예, 제가 볼 때 저는 지금까지 방송을 하면서 돈으로 처음부터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뭐 오래 가는 인연이 있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 그랬을 때 오래 간 인연이 없기 때문에 예, 뭐 제가 별풍선을 요구 안 하고 그런 거는 예, 저는 방송을 계속 할 사람이고 예, 제가 뭐 진짜 예전 8년 전에 비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잡소리 그만하겠습니다. 자, 센터에 투게이트 올라가는 노강호입니다. 하지만 정찰이 좋은 전태규 선수예요. 정찰이 좋은 자 그레이롱 경상기 감사드립니다. 네, 자 프로반기 자 갑니다. 지금 가요. 자, 프로반기가 지금 들어오는데요.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확인을 합니다. 예. 자, 확인을 지금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하고 있고. 아, 투게이트예요, 지금. 네, 투게이트고. 이거는 이렇게 되면 전진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아요. 전태규가 먼저 매너팔런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 전태규. 단기 찍어주고 있는 노강호 선수고요. 지금 전태규가 예, 매너팔런에서 그래도 프로들 많이 묶었고 지금 상황에서 매너팔런은 굉장히 좋은 선택이죠. 왜냐면은 원게이트가 본진에 있다면 질럿이 와서 때려주면은 그나마 팔런을 빨리 깨는데 이 매너팔런 하나 때문에 프로들이 지금 돌아서 자원을 캐고 있고 이러면은 전태규가 이득 보는 매너팔런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은. 자, 하지만 노강호의 이 투게이트 질럿이 과연 예, 전태규를 흔들어 줄 수 있을지. 자, 매너팔런까지 전태규가 좋았는데 방어까지 좋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거든요, 지금. 자, 질럿 내려옵니다. 내려와요. 내려옵니다, 질럿들. 자, 전태규 프로왕이 또 올라오고 있는데 매너팔런 하나가 은근히 짜증나게 하고 있고 노강호는 무조건 뚫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뚫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자, 전태규. 예, 무조건 막아줘야 되는 상황에 노강호는 무조건 뚫어야 되는 이 전진 게이트의 투게이트. 자, 이쪽 사운드에 올라왔습니다. 언덕에 올라왔는데 질럿 3개나 있는 전태규예요. 자, 질럿 4개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고요, 지금. 전태규. 자, 여러분들 지금 추천이 굉장히 적은데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질럿 4개. 자, 이러면서 전태규 파일런 짓고 있어요. 이거 막으면서 예, 게이트를 구석탱에 짓겠다라는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자, 전태규가 우선 파일런 지었고요, 먼저. 자, 전태규의 그 예, 올드식의 구석탱에 게이트 짓기의 이 섹센스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투시랑님 네, 아, 스티커에게 진짜 감사합니다. 자, 노강호 파일런 짓고 있죠. 배터리를 짓겠다라는 생각인데요. 자, 질럿들 다섯 개나 있고 한 개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질럿들 질럿 내기죠 지금. 투게이트에서 질럿들은 예, 계속적으로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전태규 노강호 선수도 예, 지금 뭐 포지까지 짓고 있는데 아 포지가 지어지는 거 보니까 캐논을 짓겠다라는 생각인가요? 밑에 배터리가 아니라 캐논인가요? 자, 이거는 전태규도 마찬가지로 캐논을 한 개 짓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거는 질럿 뽑고 있는데요, 지금. 전태규, 이 몰래게이트가 통하는 분위기로 갑니까, 지금? 통하는 분위기로 갑니까?
자, 투시령님 축하한 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김님! 와, 스카 300개, 아!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자, 질환기, 예, 지금 가고 있죠? 자, 질환기 가고 있는데, 프로브들이 있고, 캐논! 자, 두둥겨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택이 여기 잘 맞고 있는데 질러 탄기 때 출발한 거는 판단력의 미스인데요. 물론 뭐 전태규가 방어를 언덕에 잘해주고는 있지만 예, 캐논이 지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질러서 조금 모아서 가는 게 맞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왜냐면 원질러시 가면 프로로 충분히 막히는 거고 예, 그리고 또 밑에 그 아, 질러 3기. 질럿이 현재 6기입니다. 질러 8기. 투게이트의 사이버레이스 코어까지, 자,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자, 프로브 1기죠, 지금. 질럿이 한 3, 4기만 됐어도 경기 거의 끝나는 분위기였죠. 예, 이 질럿들 일부 빼면은 내려가서 그냥 캐논만 깨도 경기 끝나는 분위기였는데, 약간 전태규의 판단 미스이긴 했지만 뭐 그래도 경기 한번 좀 지켜봐야겠죠. 예, 그렇죠. 진짜 한 2004년, 2005년 예전 그 스타리그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그 올드한 느낌의 그런 게이밍이 돼버린 것 같습니다. 전태규 스타일에 노강호도 어쩔 수 없이 맞춰지는 아니면 노강호가 전진 게이트를 하면서 만들어진 걸 수도 있죠 지금. 네, 올드한 느낌의 이런 그 냄새가 나는 게임 좋아요. 아, 이건 좋은데요. 자, 드라운 한기가 뽑힌 거는 좋아요. 자, 질럿도 내려오고 있죠. 자, 드라군으로 푸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전태기 선수가 예전에 그 진행했던 온게임 내 프로그램 예, 많이 즐겨봤었거든요. 세레머니도 많이 봤고요. 예, 또 전태규가 굉장히 잘생... 자, 지렛대 옵니다. 드라군은 맞으면서 예, 무리할 필요는 없고요. 예, 전태규 그래도 나름의 압박 주면서 리버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강호는 가스를 이제 겨우 캐는 수준이에요, 지금. 자, 들어간 게 올라왔죠, 지금. 팔런 팔런 깹니다. 팔런 깼어요. 네, 전태규. 자, 투게이트의 리버를 준비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인데요. 그래도 뭐 전태규가 질럿을 뭐 조금 뽑았네, 많이 뽑았네 이런 말 해도 중요한 건 전태규가 지금 경기에 있어서는 확실히 좋아요. 오늘 3, 40대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경기를 보면서 이런 또 자신이 좋아했던 예전 게이머들의 이런 활약은 예, 확실히 그 3, 40대 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예, 스타원 리그를 보는 이유를 예, 아직도 더 스타리그 바의 그 물음표를 느낌표로 만들어주고 있는 오늘 전태규 선수의 플레이입니다. 그만큼 잘해주고 있고 지금 노강호 선수 19살로 알고 있는데 거의 11년 차가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태규의 이런 활약은 너무너무 좋죠. 네. 자, 전태규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리버까지 끌고 나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저 오늘 너무너무 좋아요. 예, 아까 3, 40대라고 그랬는데 3, 40대의 시청자분 닉네임이 네 인생 똥이다 라네요. 예, 굉장히 인생을 정말 많이 산 듯한 예, 그 삶을 볼 수 있는 네 인생 똥이다. 예, 많은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걸 닉네임으로 예, 만드신 분 같네요. 네. 자, 전
51살인데요. 아이고 알겠습니다. 예, 50대 분들도 오늘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30대 이상 분들 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투리버 오히려 10대들이 요즘 스타하면은 예, 이상한 놈이 돼버립니다. 예, 학교에서 왕따가 될 수 있어요. 스타 이야기를 할 친구가 없거든요. 예, 예전에는 10대 때 스타를 안 하면 왕따가 됐지만 오히려 지금은 스타를 하면은 왕따가 되는 분위기죠. 자, 여러분들 질러두기. 예, 아 이러면서 질러한기 잡아냅니다 우선. 자, 질럿과 드라군. 예전에 제가 방송을 할 때는 사실 10대 분들이 많이 알아봐주고 그랬는데 요즘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20대 후반, 30대, 40대 분들이 많이 알아봐주십니다. 예, 어딘가에 그 외출 나갔을 때. 자, 투리버 이거 뭐 노강호와 드라군들 많긴 한데 투리버의 파워가 너무 세요. 예, 이거는 3세트 가자 이거죠. 전태규. 예, 투리버의 숫자가 너무 많고 질럿들의 숫자까지 받쳐주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는 뭐 막아도 막은 게 아니라 지지가 나옵니다. 네, 지지가 나옵니다. 1대1!